휴먼 판타지 댄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댄스지만 그 안에 판타지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씩씩하고 또 단단한 그런 가벼운 아티큘레이션들이 주로 나오고 있지만, 왜냐하면 첫 음에서 액센트를 통해서 첫 음을 이렇게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곡을 연주하실 때 각각의 그첫 음을 주고받는 호흡들이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을 내가 받아서 그옆 사람에게 패스한다라는 느낌으로 각첫 음을 선생님이 주고받으실 때 오른손의 소프라노와 그리고 왼손의 베이스가 따딴 빰빰 빰빰 같은 음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음들이 조금 더 단단하게 서로 호환되는 것처럼 서로 주고받듯이 표현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그리고 나서는 호흡, 숨을 좀 쉬어준 다음에 그 다음 프레이즈로 갈 때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죠. 굉장히 긴 프레이즈가 하나로 나올 수 있게끔. 마치 네 개의 사마디가 그냥 하나의 원 그룹처럼. 베이스는 충분히 그 음가를 누르면서, 누르는 한도 내에서 테너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테너의 가장 높이 위에 있는 탑노트까지는 선생님이 복부를 약간 기대서 가볼게요. 그리고 오른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의 멜로디 라인도 위에 탑노트 G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피아노로 시작해서 한번 가볼까요?